오늘은 옛날 농경사회 때 밭 갈고 논 갈고 농사 지었을 적에 기구, 농기구를 설명을 해드릴까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나 좀 옛날에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먹고 살았다는 걸 대충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. 동영상에 올려봅니다. 일단 밭이나 논을 가려면은 지금 농기계가 있어서 다 지나간 과거 이제 물건이 됐지만 밭 가는 연장이 있어야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해서 밭에는 연장으로 밭을 갈아 밭고랑을 만들어면 콩판, 무슨 조 여러 가지 작곡을 심어서 이렇게 먹고 농사를 이제 먹고 살았는데 연장이 없으면은 밭이고 논이고 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걸 내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. 요거는 쟁기라고 하기도 하고 연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 요저 연장의 요것은 요 번데기라고 합니다. 번데기. 요건 성애라고 해요. 성애. 소가 목에다 끌고 하는 건 멍해라고 그래. 멍해. 아니. 그렇지. 멍해라고 하는 거예요. 멍해. 요건 성애고. 요건 활대예요. 활대. 요 버섯피라래. 버섯피라라는데 밭 먹는 버섯피 아니고 밭개를 찌게 무쇠로 이렇게 저 그 녹여가지고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만듭니다. 밭을 가르려니까 삐죽한 그 버섯피인데 요걸 끼는 거예요. 여기다가 끼어고 우선에 요 앞에 걸로 눌러 이렇게 주는 거는 요건 쇠떼기라래. 쇠떼기. 요건 쇠기. 사람이 손을 잡고 이게 하는 요 손잡이는 탑손이라고 해요. 탑손. 그러니까 이제 소가 둘이 들어가서 이제 끄는 건데 안에서 끄는 손은 안소라 그러고 좌측에서 요 우측에서 끄는 손은 마라소라래. 마라소. 안 마라소라 그러지. 그래서 요걸로 이제 논을 갈아 이렇게 엎어놓으면은 엎어놓고 물을 대죠. 물을 심으려니까 물을 대면은 논을 간 지 한 3년, 3일, 4일 정도 물을 대놓으면 흙덩어리가 이제 많이 물에 불어 있어요. 그럼 그걸 표해만 되잖아. 이제 갈아서. 그러면 그때 등장하는 이 농기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. 이게 생김새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. 이렇게 생겼는데. 썰에라고 그래. 썰에. 요거는 소가 한 발이 들어가 가는 거예요. 그러면 논을 갈아 엎은 데다 물을 대는 흙덩이가 다 뿌른 상태에서 이걸로 흙덩어리를 풀어대는 거예요. 풀어요. 다 풀어놓고 지금은 없지만 번지라고 해서 이제 나라시 지금으로 말하면 공가이잖아요. 바닥을 싹 공굴 내면 여기 번지라고 해서 번지. 펜펜은 이게 성판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 이게 성판 위에다 대고 이렇게 소가 돌아다니면서 하면 편하게 이제 공가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모를 심는 거예요. 심는 거고.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걸 못 봤을 거예요. 저는 뭐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옛날에 다 내가 직접 해가지고 농사를 짓던 사람이 돼서 이걸 한번 젊은 사람들은 못 봤을 거야 아마 이걸. 가을개는 추수 시절엔 또 추수 시절엔 사람이 치는 치계가 꼭 반드시 있어야 되고 콩팥 조 뭐 논에 뭐 벼 그러면 다 하려면 사람이 운반하는 건 기계도 없고 니 아까도 그 후에 나왔는데 천상 사람이 등짐으로 줘서 이 치계라고 치계 치계라고 그래서 등짐으로 줘서 이렇게 날랐습니다.
앞마당에 갖다 이제 모든 곡식을 이 지게로 다 저다가 터는 거지. 타자 큰다래, 타자 큰다. 그런데 거기에 타적을 하는데 뭘로 하느냐? 도리깨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. 도리깨. 도리깨가 있어야 곡식을 털입니다. 털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요건 도리깨 대라르고, 요거는 도리깨 아들이라르지. 요 세 개 요렇게 해서. 나무 재지는 가염나무라고 계급나무라고 산에 가면 있는데 뿌럭지고 아주 이렇게 가늘게 올라온 거 뿌럭지 채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다듬어가지고 도리깨를 이렇게 맵니다. 맵고 산에 곡식을 마당에다 쭉 널어놓고 펴놓고 도리깨로 치는 거 때려가지고 곡식의 나다를 뺏고 이렇게 하던 시절. 지금은 옛 물건이 다 돼버리고 뭐 지금 농기계가 나와서 다 기계가 하니까 이제 옛날 농기계가 돼버렸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요걸 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젊은 사람들한테 사자 소학에서 나오는 건데 불효 부모 사후회라고 이렇게 내가 한번 쓴 거예요. 내가 본인이 불효 부모 사후회라. 부모가 살아 계셨을 적에 불효를 하면은 아버지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반드시 후회를 한다는 거. 후회를 안 하려면 부모님이 살아 계셔서 공경들을 해요. 공경 효자 효자는 못할망정 속썩이지 말고 공경을 하시라고 해서 이게 불효. 불효 부모야 살아있을 때 불효를 하면 사후회라. 돌아가신 다음에 반드시 후회를 한다고. 삶 같지 않도록 모쪼록 부모님이 다 살아계실 적에 조금 말 한마디라도 부모님한테 거역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. 명심보감 사자소학에 나오는 한 글귀입니다. 불효 부모 사후회라. 살아서 불효를 하다 보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해봤자 다 소용이 없는 거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동영상에 올려봅니다. 자, 오늘 이 동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다음에 또 뭐 심심하면 또 동영상에 한번 올려 보내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